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내일은 6월 1일 지방선거일이죠.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지 후보와 공약들 각각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대구 최고의 근육을 가리는 미스터 앤 미스 대구 선발대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무려 2년 만에 유관중 경기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운동과 건강에 진심인 근육맨들의 치열한 경연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나에게 운동이란 습관이다. 즐거움. 건강. 저에 대한 믿음이죠. 프론트 스탠스의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이라고 그 대회 직전에 몸을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대회도 한번 경험 삼아 나와보겠습니다. 69.75, 73.80, 준비하는 한 4개월 동안은 저기 닭가슴살하고 야채 위주로 식단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펌핑을 위해 가지고 밥 한 200g 하고 젓갈을 조금 먹었어요. 제대로 식사를 밥 먹었는지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어요?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요? 짜장면 탕수육? 아버지께서 헬스장 하고 계셔가지고 헬스장 하시는 거랑 시합 자주 나가시는 게 좀 부러웠어요. 어깨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어깨 위주로 포징을 잡았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님의 장점을 최대화시키면서 눈에 포인트를 좀 강하게 줘서 이미지를 업시키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도 있었고 그리고 작은 몸의 여성 부위 쪽에 종양 같은 게 되게 많아서 여러 번 수술을 했었어요. 우울증도 있었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또 수술 부위가 또 목 부위다 보니까 또 상처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상처도 연해지고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른 거는 해도 크게 몸이 달라진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헬스는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양 바디쇼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무대 위에 1, 2분을 위해 수많은 땀과 노력을 해온 선수들을 위해서 대구 보디빌딩 협회는 최고의 무대로 선수들이 무대에서 빛나는 주인공이 되도록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위해서 저희 협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키니 피트니스 부대급 최경애 선수입니다. 프론트 스탠스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쿼터 턴 라이트. 쿼터 턴 백. 선수 다시 쿼터 턴 라이트.
선수들의 측면 부위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관중으로 선수들이 시합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관중이 있어야 선수들도 더 재밌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식단이며 운동이며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니까 같이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다. 경기 목도 마르고 힘들었는데 잘 끝낸 것 같습니다. 몸을 좀 더 여기서 더 키워서 미스터 대구를 가고 싶습니다. 모델 체형에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몸이 크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키도 있고 하니까 운동하니까 일단 힘든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힘든 만큼 이제 체력이 더 늘어나서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덜 힘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델은 과하지 않은 근육인 것 같아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유치미가 건강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해가 된다면 여자 스포츠 모델 도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상태라든지 컨디셔닝 그리고 무대 퍼포먼스 위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몸도 좋아야지만 관객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호응도를 유도할 수 있는 선수한테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스포츠 모델 미들급 1위 최민우 축하드립니다. 최경애 축하드립니다. 비키니 1위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델 2위 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첫 대회라가지고 너무 정신 없었는데 이렇게 큰 상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해서 좀 더 열심히 계속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비키니도 준비를 했었는데 몸이 너무 커져가지고 제 몸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스포츠로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1등 두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3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상담으로 107호 대구 모든경기의 김민준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민준 선수는 우리 DJ 12년 전에 이 시합을 보디빌딩 첫 시합을 미스터 대구로 뛰었고 그랑프리 도전도 많았고 저한테 숙제 같은 일이어가지고 드디어 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보디빌딩은 혼자 하는 이제 운동이라기보다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팀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가족 김유한, 김은진 사랑한다. 네, 이번엔 여수에서 전해드릴게요. 사계절 아름답고 기쁨 있는 정원을 가꾸면서 자연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가 아름답기를 꿈꾸는 부부의 행복 이야기 지금 만나볼게요.
싱그러운 봄날 기쁨 있는 매화가 피어나는 정원이 있습니다. 화사한 봄꽃들이 다채로운 빛깔에 마법을 부리고 나면 푸르른 생명력을 뽐내는 여름이 찾아오죠.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끼고 소소한 자연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정원.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그 속에 안겨 살아가는 부부에게 자연은 남은 생을 함께할 벗이랍니다. 자연에서 이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분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큰 놀춤을 부리지 않고 사소하게 소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쉽게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살아본 결과 자연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나는 잡초, 부는 바람, 오는 비,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이라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잔디도 많이 퍼지게 하느라고 잡초도 좀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구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부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광양시 다암면 섬진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소학정 마을. 학들이 논이는 정자라는 어여쁜 뜻을 품은 마을이 강성근, 정미정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을 실현하고 싶었던 남편은 20여 년 전 고향 마을에 땅을 구했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옥을 직접 설계해서 지었고 조경수를 심고 연못을 팠습니다. 값진 땀방울이 스며든 정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푸르른 생명력을 뽐내게 됐죠.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일과는 3천여 평의 너른 정원에 물을 주는 일. 물기를 머금은 생명은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한 번에 한 2시간 정도씩 줘야 돼요. 우리 집 전체 정원 물 주는데. 부지런히 돌보고 지극한 사랑을 쏟아부으면 자연은 그만큼의 기쁨을 되돌려줍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오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부부는 3년 전에 카페를 열게 됐는데요. 아내 정미정 씨는 정원에 피어난 꽃을 따서 꽃차를 만들기도 하고 매실이나 모과를 수확해 청을 담기도 합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자연을 고스란히 품은 카페는 사람들에게 여유와 행복의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공기도 좋고 바람도 좋고 모든 것이 좋네요. 전망이 너무 좋아요. 앉아 있으면 앞에 산이 가려지고 강물이 흐르고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더라고요. 여기 오면 코로나기도 하고 이제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폰만 하게 되는데 오늘 광양 와가지고 이렇게 바람 쐬러 와서 경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음료수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즐거운 것 같아요. 여기서 손님들이 떠나고 한가로워진 시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립니다. 모닝커피를 마시는 게 부부의 일상인데 손님이 많은 오늘은 조금 늦은 커피 타임이네요. 전라도 남자와 부산 여자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어느덧 25년.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평화롭지만은 않았는데요. 마음먹은 건 꼭 실행에 옮기는 남편의 성격이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아내는 지혜롭게 수습하고 내조를 해왔죠. 이제는 따스한 일상이 흘러갑니다. 저번에 그 인택 형님이 준 거 있잖아. 그 모기 쫓는 거. 그것도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순이 올라오더라니까. 아, 그래? 저기다 심었는데 순이 올라왔어. 그래요? 장딱지가 집을 다섯 군데나 지었어. 저 소나무랑 저기 여기 소나무 저 밑에 여기 단풍나무까지 해가지고 맨날 지금 새끼들을 품이라고. 둥지를 가만 놔두면 나중에 뭐 은혜라도 베풀어 줄란가 모르지. 아내와의 이야기 소재는 끝이 없지만 다시 또 정원으로 나서는 성근 씨. 노력한 만큼 돌려주는 인생의 순리를 그는 자연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의 푸르름을 만들기 위해 정원을 깊이 공부했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정원에서 보냈죠.
제가 분재를 한 30년 해가지고 그거 돌, 나무, 그 다음에 물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 계곡하고 이 돌들을 있는 자연 그대로 활용을 해서 조경을 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돌들이랑 이 나무들이 그대로 자연 상태로 살아 있어가지고 예, 그게 질리지 않고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간혹 방문하시는 손님이 저한테 가장 큰 자부심이 느껴지는 칭찬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야, 이 집이 담양의 소세원 닮았다. 인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시계로 굴러가는 정원은 사람들에게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줄기를 따라 수달이 올라오고 고라니가 쉬어가는 놀이터가 되었죠. 새들도 정원에 둥지를 틉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높아 가지고 새들이 천적으로부터 감시가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는 봄만 되면 이렇게 새들이 망퉁지 틀려고 난리를 쳐요. 예, 한번 보세요. 예, 알을 떼까치가 알을 8개나 낳았다니까 이렇게. 생명이 움트는 봄날에 사는 부부의 보물창고. 3일 됐으니까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끊으라 하더만 어르신들이. 파릇파릇한 산나물이 지천에 돋아 있는 계절에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기만 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취하는 거죠. 시골살이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몰라서 저희 신랑한테 물어봐요. 이게 지부 맞아? 이게 취나물 맞아?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지금 좀 안 뻗으셨나, 지부가? 아니, 안 뻗으셨어요. 많이 시대면 돼요. 이게 깨끗하고 신선해서 정말로 맛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약을 해가지고 재배하진 않아요. 그냥 야생에 나는 거죠, 그냥. 그게 이제 시골 사는 재미죠, 뭐. 자연이 준 선물로 차려보낸 식단은 비비추 된장국과 채소 겉절이, 산나물까지 풍성합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내가 나이 들어 시작한 시골 생활 덕분에 산나물의 묘미를 알게 됐다면 시골 출신인 남편은 어려서부터 산나물 많이 하였는데요. 봄날에 밥상을 준비할 때면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집니다. 제가 즐기니까 제가 해야 맛있더라고. 제보다 좀 기술이 떨어져. 민들레인데 민들레 이게 겉절이가 정말 맛있어요. 남편의 손맛이 깃든 민들레 무침에 향긋한 돈나물까지 봄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나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이 지붕도 맛있네. 지금 너무 많이 넣었을까? 아이, 좋은데. 좋아, 좋아. 내가 무침 민들레.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네. 이전에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위에 이거 다 이거 국산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무 가동나무. 수입 뭐 그 더글라스는 아니에요라고 말했는데 우리 더글라스 쓴 거 있어요? 전부 다 육종 한옥 육종. 육종 한옥. 이 집 지으려고 1년 전에 나무를 사가지고 미리 켜놨다가 1년 정도 이제 건조를 시키고 지었지. 한옥 기초를 할 때 콘크리트를 부어서 통기초를 하는 게 아니라 전통 방식으로 기둥 기초를 했거든요. 예, 구덕을 파서 거기다가 돌 집어넣고 자갈 집어넣고 그다음에 나무망치 큰 걸로 다지는 작업을 일일이 제가 제 손으로 해서 그게 정말로 그거 조금 의미가 있고 황토하고 나무하고 이런 것만 썼지 기타 뭐 시멘트 같은 것들을 안 쓰고 지었다라는 거. 살수록의 차이가 가는 거. 연수가 지나면서 겉모습이 더 화려하게 멋져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때를 묻으면서 멋져지고 그 멋스러움에 저도 사실 자꾸 빠져들면서 반에 드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한옥구조는 창을 크게 내서 안에서 밖으로 보는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형태로 지어진 구조라서 그것도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우리 정원이 통째로 다 보이니까. 예. 예, 우리 와이프가 손재주가 상당히 좋아요. 등도 그거 재료 주문해가지고 직접 만드시고 이랬거든요. 사진도 예쁘게 찍은 건 전부 다 와이프 솜씨인데 그런 게 조금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그런 세심함으로 잘 키워낸 것 같고 제가 한참 밤불 동안에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안에서 케어를 잘해가지고 애들도 잘 키워놔서 정말로 고맙거든요. 그런 게. 긴 세월의 노력으로 전원 생활의 여유와 안락함을 누리는 부부. 두 사람의 인생은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귀농해서 살 수 있는 어떤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전체가 아름다워져가지고 동네 어르신들도 특산품을 팔고 그리고 동네에도 집이 예쁘게 지어져서 관광객들이 어느 집에서든지 하루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와 함께 반려동물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고양이. 귀여운 외모에 도도한 매력으로 우리를 심쿵하게 만드는데요. 요즘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견보다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간다고 인식되는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고양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기는 반려묘가 사는 집. 흔히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분 일명 양집사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에 사는 누룽지 집사 이진수라고 합니다. 2년째 집사로 살고 있는 진수 씨. 지금도 간식을 갖다 바치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고양이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고양이는 약간 말을 안 듣는 게 매력인데요. 개는 뭔가 이렇게 다 챙겨줘야 되고 뭔가 약간 보살펴줘야 되는 느낌인데 고양이는 되게 자기 혼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거하는 느낌? 약간 같이 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없어 고양이라는 유행어가 있죠. 그만큼 키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수 씨는 어떻게 양집사가 됐을까요? 제가 원래 고양이를 되게 키우고 싶어 했었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지인 고양이가 세 마리를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세 마리 다 못 키운다고 하셔서 제가 한 마리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데는 애정만 필요한 게 아니죠. 한 생명을 책임지는 만큼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수 씨는 고양이에게 어느 정도로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그 화장실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또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한 시간 정도는 꼭 놀아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직장을 같이 다니면서 하기는 힘든 일일 수 있는데 고양이가 워낙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이 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키우면서 분명 가슴 아픈 순간도 있을 겁니다. 사실 누룽지가 아플 때가 집사로서는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그걸 또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좀 병이 심각해졌을 때 그때가 더 가슴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룽지한테 바라는 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사는 거 무병장수를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더 오래 행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다녀야 할 곳 동물병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째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수의사 남기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의사 선생님과 고양이 건강 정보 알아볼게요. 고양이가 자주 걸리는 질병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잘한 병은 잘 걸리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전염성 질환이나 아니면 집에서 간식 많이 먹은 치석 때문에 입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그건 보호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치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시켜줘야 한다는데 그럼 양치 말고 목욕은요? 고양이에게 미용이나 목욕은 꼭 필요한 돌봄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목욕이 필요 없다고요? 이 때문에 고양이들한테 강제로 목욕이나 미용을 시도하시게 되는 경우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볍게는 소변을 못 보거나 대변을 못 보는 거에서 고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혈변을 보거나 심각한 질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도 고양이도 만병의 근원은 역시 스트레스. 싫어하는 건 억지로 하지 말아주세요. 보통 영역활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보통 어릴 때부터 영역이 마당이었던 마당냥이거나 길냥이가 아니라면 야외활동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답답해한다고 느끼신다면 가정 내에서 산악놀이 같은 놀이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바깥을 보기 편한 곳에 높은 캣타워를 설치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산책보다는 집에서 욕구를 채워주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여행 갈 때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안에 보통 충분한 양의 물과 음식을 두시고 추가적인 깨끗한 화장실만 설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2, 3일 정도는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양이 건강 상식.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걱정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를 많이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습득하지 못하시거나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주변 사람들의 풍문이나 아니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가까이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셔서 정확한 지식들을 쌓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양이 습성에 잘 맞는 물품들을 좀 살펴볼게요. 저희들은 반려동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사료, 간식, 장난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 제품이 모인 이곳. 고양이 용품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까요? 요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 집사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다양하고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늘었고요. 예전보다 판매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이 습성에 맞는 제품 알아볼게요. 먼저 고인 물보다는 흐르는 물이 좋고요. 모래는 보통 이렇게 변이 묻으면 굳는 응고형이 좋다고 합니다. 이동장을 고를 때는 위쪽으로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제품이 좋은데요. 그럼 간단한 진료를 볼 때 이동장에 넣은 채로 볼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네요. 그리고 강아지에게 산책이 있다면 고양이에게 필수는 사냥놀이고요. 높은 곳을 좋아하는 이 친구들에게 캣타워는 충분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 되어줍니다. 고양이는 바깥으로 산책을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런 캣타워로 운동도 하고요. 이 스크래치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고양이를 위한 제품들 이렇게나 많네요. 오늘은 요거랑 요거를 샀고요. 집에 가서 코코랑 재미있게 놀 거예요.
고양이는 개성이 아주 강해서 자신의 반려묘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잘 고르셔가지고 행복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고양이로 산다는 건 그저 사랑만 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을 나누는 생명체로 또 우리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우리 고양이를 위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고양이는 약간 츤데레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고양이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고양이 집사 꿈꾸는 분들은 용기 내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